우리가 물론 이제 들어봐야겠지만 정말 그런 거 없이 그래도 또 살 발라준다 또. 근데 그래도 형 봐봐. 근데 뭐 말... 나랑 만나래 만에 해도 딱 저기 생선 나오니까 형 챙겨주잖아. 아니 근데 남편이라고 생기네. 근데 아니 근데 오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부인하고 상상을 해봐. 오빠 차를 타고 여행을 가. 1박 2일 막 가는 거야. 근데 이제는 내비를 보고 이 집을 찾아가야 돼. 그래서 막 여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도착할 때까지 영어로 얘기하자. 계속 떠들고 있었어. 그랬는데 오빠 가는 길을 놓쳤어. 응. 어, 나가야 되는데, 씨. 내비만. 아, 너무 시끄럽게 우리 앞에서.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? 굳이 네가 떠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만 지금 저기 영어 지금 조금 있다 조금 전에 위 나 영어 Excuse me, would you be quiet, please? 내가 시끄러워. 너무 시끄럽다. I said a million times, would you? Shut up. 실제로 영철이 옆에 태우고 가다가 나 멀미했잖아. 영철아 조금만 조용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? 멀미가 너무 시끄러우니까. 괜찮니? 워낙 높게 시작해. 실제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집에 오잖아요. 머릿속에서 계속 삐. 이명이 들려, 이명이. 아니 그럼 영철 씨 오늘 데리고 나오지 왜 안 데리고 아니 나왔어? 언니 그러면 더 시끄러워. 더 시끄러워서 안 돼요. 나 멀미 많이 해 나도. 자 오늘 아침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. 이제 우리가 10시에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서 나오기로 했어. 자. 내가 8시에 일어났어. 아~ 설거지를 다 했어. 그리고 계란볶음밥을 하고 빵을 구웠어. 그 다음에 자다놓고 세팅을 하고 깨웠어. 일어나라고. 밥 먹어. 겨우 일어나서 막 밥을 먹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씻어야 된다고.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미 10시 반이야. 늦었어. 어허. 늦었어.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가더니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이제 뒤에서 따라 내려가는데 문을 닫고 내려가 버렸어. 닫히는 순간 소리가 야 어디 가? 나 안 탔어 이러는 거야. 내가 열린 버튼을 눌렀는데 이미 닫혀서 내려가 버렸어. 근데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? 자기가 애들 케어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대. 뭔 소리야 밥도 내가 주고 케어도 다 내가 했는데. 그런 상황에 부인한테 뭐라고 할 거야? 근데 사실 나도 너무 가식적인데 개빡칠 것 같지 않아? 앞에. 그래. 오늘 발레 탈 때도 진짜 컸어. 발레 탈 때도. 오늘 아침에 했다고 그러네. 자기는 딱 하고 들어가는 거야. 나는 어쩌라는 거야. 이거 어떨 거 같아? 오빠. 어떨 거 같아? 옆에다 차를 세워놓으면 이 청담동 웬만한 데는 골목이 너무 작아 거기가. 그래서 그런 골목이야 여기는 다. 옆에다 차를 붙여. 내가 계속 그랬다? 어떻게 붙이지 더 이상. 형이 하고 싶은 얘기는? 잠깐만 혹시. 형이 하고 싶은 얘기는? 둘이 혹시 그거야? 나 결혼에 대한 환상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. 나는 아까 중간에 고3 고문 때까지만 해도 무슨 생각나면 아 진짜 17호 18호가 될 수 있나 하고 희망을 품다가 여기 밥 먹으면서 나는 그냥 결혼할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나의 오후가 다 날아간 느낌? 어. 내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나 이번 집에 그냥 우리 아영 녹화 끝나고 그냥 가끔 톡하거나 뭐 따로 만났어야 되는데 일주일 뭐 왜 만났어?